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10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제33회 하계올림픽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26일에 열리는 개막식까지 이제 9일 남았는데요. 이번 올림픽은 프랑스 전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동안 파리에 비해서 주목을 덜 받았던 지역 도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글로벌 이슈 문화 초대석에서는 프랑스에서 온 엘로디 씨와 함께 수도 파리 그리고 여름 휴양지로 유명한 남부 도시 니스, 카리브해 프랑스령 과들루프까지 소개해드립니다. 그녀가 나고 자란 프랑스 도시들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은 칠레에 관한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2016년 칠레에서는 과체중과 비만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때 국민 건강을 위해서 식품 라벨링법을 처음 도입했고 지난주부터는 주류에도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이 식품 라벨링이 무엇인지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17일 수요일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미국과 일본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올해 미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소폭 하향 조정하고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16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과 같은 3.2%로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을 4월보다 0.1%포인트 높은 3.3%로 조정했습니다. 전체적인 전망은 지난 4월 달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만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0.1%포인트 낮췄고 일본은 0.9에서 0.7로 0.2%포인트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기존 2.3%에서 2.5%로 높였습니다. IMF는 물가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어 금리 조기 인하를 자제하고 필요시 추가 인상 가능성도 고려한다며 물가 안정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될 경우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아탈 총리의 사임을 수락했습니다.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가브리엘 아탈 총리의 사임을 수락했습니다만 새 정부 수립 때까지 당분간 총리직을 계속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엘리제궁이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회 참석한 장관들도 마크롱 대통령이 오는 26일 파리 올림픽이 개막하는 만큼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아탈 총리에게 임시정부 운영을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총선 이후 절대 다수를 확보한 단일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없는 헝 의회라서 차기 총리 인선을 두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스라엘 초정통파 유대교가 다음 주부터 징집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군이 그동안 병역을 거부한 초정통파 유대교에게도 다음 주부터 입영 통지서를 보내게 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초정통파에 대한 병역 면제가 부당하다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초정통파 유대교들도 징집에 반대하면서 연일 시위 중이고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초정통파 정당들도 연정을 탈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2017년 병역 면제 위원 결정에도 정통파 정당들의 반발로 관련 규정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자지구 전쟁 이후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병력 특혜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와중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초정통파도 입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만 이슬람 사원에서 총기 난사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오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한 9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만 경찰은 15일 저녁 수도 무스카트에 있는 시아파 이슬람 사원 인근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자 9명에는 총격 용의자 3명, 경찰관 1명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의 스위스로 불린 오만은 이 지역에서 드물게 치안이 안정된 나라인데요. 오만 술탄들은 대대로 순위파, 시아파, 양대 종파를 대표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에서 중립 외교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 종가가 전장보다 1.6% 오른 온스당 2,467.8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올해 5월 기록한 최고점을 경신한 것입니다.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관련 정책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늘리고 지정학적인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 해야 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네. 네. 뭐 사실 이번 주 내내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펜실베니아 총격 사건 이후에 11월 달 대선에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호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렸는데요. 사실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전당대회라기보다는 당선인이 등장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더욱더 언론들이 주목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미국 정부가 해야 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뭐가 있는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이제 블룸버그 통신과 어제 16일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60에서 최대 100%로 끌어올리고 중국 외 다른 나라에서는 그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10% 일괄적으로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제정책 트럼프노믹스 핵심이 바로 낮은 이자율과 낮은 세금이라면서 네. 미국으로는 비즈니스를 되찾아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게 될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028년까지 임기인데 그건 마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의 최고 경영자를 존경한다면서 재무부 장관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해야 하는 일인 거고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일 들어볼까요? 네. 지금 연방준비제도가 11월 대선 전에 기준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금리 인하가 미국 경제에 보탬이 될 텐데 11월 대선 이전에 하게 되면은 현 정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해줄 것이기 때문에 네. 금리를 인하기 전에 에너지 비용을 낮춰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네. 예, 금리 인하 말고 네.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11월 대선 전에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차 확대 그리고 반도체법 보조금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전기차가 좋다. 물론 나도 있다. 그렇지만 자동차를 100% 전기차로 바꿀 수는 없다라면서 전기차에 대해서 과도한 보조금을 주고 있는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도 이게 뭐 풍력,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보다는 좀 더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발전소들을 만드는 것이 맞다. 원자력이나 기존 화력발전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측에서는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이게 부활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뭐 집권에 성공한다면은 유럽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산업 의존도가 높은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좀 타격이 심할 거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네. 관세를 인상하게 되면 물가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고 당연히 유럽 경제에 좋지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유럽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서 유럽과 미국이 갈등을 빚었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재현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동맹들을 경시하면서 네.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게 될 것이고 결국은 나쁜 영향이 유럽 쪽으로 오게 될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이제 반면에 민주당 이야기가 될 텐데 네. 나는 모든 것을 다 걸었다. 네. I'm all in. 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인데요. 네. 사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사건 전에는 뭐 민주당 내에서
후보를 바꾸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쏙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모든 것을 다 걸고 대선 완주하겠다 입장을 밝혔는데요. 16일 날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를 방문해서 전미 유색인종지위 향상협회에서 가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자인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피격 사건의 심각성 감안해서 그 전날 예정됐던 텍사스 유세는 취소하고 그 다음날 이제 공식 행보에 나선 겁니다. 네. 자신과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율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승패를 좌할 수 있는 경합주인 네바다주 유세에 나선 거고요. 거기에 가서 내 이름은 조 바이든이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걸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치적 과열과 대립이 좀 심화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는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도 트럼프 후보를 겨냥한 거죠. 이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뭐 이런 주장이 되는 건데 네. 바이든 대통령은 유세에서 모든 종류의 폭력을 규탄한다. 그리고 통합이라고 규정된 뒤에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겨둔 이제 사망했었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여러 차례 총격 사건이 있지 않았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총기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건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많은 아이들이 총기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폭력에 반대하고 싶다면 일단 민주당에 동참해달라 총기 규제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공화당 측에서도 어쨌든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건을 겪었으니까 총기 규제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네. 민주당 내부에서 고령 우려에 따른 그 전방위적인 후보 사퇴 압력 받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젊었고 지금은 늙었다. 그러면서 의인이 버림받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진실을 알고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안다. 그리고 나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면서 네. 재선 도전 의지를 강력히 밝혔습니다. 끝까지 하겠다. 아, 예, 이런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네요. 네. 자, 미국 대선 이야기였고 또 하나 이제 어떤 나라를 본다면 우리가 또 프랑스를 네, 주목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의 마린이라고 다음 키워드 정하셨거든요. 네. 공교롭게도 이름이 똑같은 정치인이 둘 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극우 정당이죠.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 뭐 선거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녹색당의 마린 통들리에 이렇게 두 사람인데요. 이 마린 통들리에가 지금 차기 총리로 부상하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7일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의석 획득하지 못하면서 전국에 지금 혼란에 빠진 상황인데 중도 좌파 성향의 여성 정치인 마린 통들리에 녹색당 대표가 좌파연합 신민중정선회에서 총리 후보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중도 좌파의 녹색당, 사회당 그리고 강경 좌파 성향에 굴복하지 않은 프랑스 공산당 이렇게 네 개 정당이 소속된 신민중전선이 이번 총선에서 의석 577석 가운데 182석 확보하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대통령제인 프랑스에서는요 총선 1위 정당이 대통령 동의를 얻어서 총리를 배출하게 되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에 말씀드렸던 신민중정선에 소속돼 있는 정치인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사람은 장릭 멜라숑, 이 굴복하지 않은 네. 프랑스의 대표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의석수도 가장 많이 가져가는데 네. 문제는 호불호가 너무 강해서 반대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급진 사회주의를 자처하면서 부유세 도입 같은 극단적인 공약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민중정선 내부에서도 그의 총리 등극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고 또 중도 우파 성향인 마크롱 대통령도 당연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총선 바로 직후에 저희가 뭐 분석해드리고 할 때도 멜랑숑 대표가 총리 됐지 않을까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왜 또 달라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던 녹색당의 통들레 대표가 멜랑숑 대표와는 달리 좀 온화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주목을 받는 거라고 합니다. 네. 멜랑숑 대표는 분열적인 정치인이라는 꼬리표가 달려있거든요. 비판을 받고 있고 혹시 이 멜랑숑 대표가 총리가 되면 프랑스 사회가 더 분열될 거다. 쪼개질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통들레 대표는 당을 상징하는 녹색 자켓을 주로 이제 입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고향인 북부 애냥 본부에서 결선 투표에서 3위 그리고 1차 투표에서는 1위를 차지하면서 극우정당 국민연합의 텃밭을 꼽힌 지역에서 선전했고요. 그리고 그러네요. 마린 르펜의 오랜 지역구인데 거기서 승리하면서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또 2012년, 17년, 22년 총선에서 세 차례 모두 르펜 전 대표와 대결하게 돼서 두 사람 좀 악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랬더니 네. 계속 대결하게 됐는데 물론 다 패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2022년에는 득표율 39% 끌어올리면서 주목을 받게 됐고요. 네. 그러면서 통진회 대표 역시 다른 정치인보다 자신은 10년 앞서서 미리 극우 열풍을 걱정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의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그 신민중 전선 내 녹색당 입지가 크지 않고 또 통길 대표 또한 시의원, 당대표 경험이 밖에 없기 때문에 네. 총리 의력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 좀 이야기가 많이 있군요. 네. 그래도 이제 어쨌든 다음 주에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이후에 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 뒤를 봐주세요. 네. 뒤를 보면 뭐가 있나요? 뒤를 보면 이력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졸 취업률이 20%에 그치는 최악의 취업난, 바로 중국 이야기인데요. 네네. 중국에서 한 청년이 이력서를 새긴 티셔츠를 입고 돌아다니다가 실제로 취업에 성공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궁하면 통한다는 얘기가 그러네요. 맞는 것 같은데요. 이 홍콩의 사우차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숙모 씨 올해 21살인데요. 네. 중국 중부에 있는 후베이성에 있는 우한대학교 지리학부를 졸업한 학생이라고 합니다. 네.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인턴십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직장에 원서를 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다가 이 광고판을 들고 돌아다니는 어르신들을 보다가 영감을 얻고 네. 아 그러면 내가 직접 나를 홍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력서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서 돌아다니기 시작을 한 건데 네. 2024년 졸업생 구직 중 뒷면을 봐주세요.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서 뒷면에 자기가 전공한 거 측량 및 지도공학 전공했습니다. 예. 그리고 와. 중국과학원 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있고 네. 이름 대학, 전공학위 과목, 학생활동 뭐 했는지, 인턴십, 각종 수상 경력 이렇게 이력서 사본을 첨부해서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QR코드까지 찍어서 인쇄된 거를 입고 돌아다녔고요. 와. 이걸 본 시민들이 호기심으로 촬영하거나 이야기도 나눴다고 하는데요. 네네. 지나가던 사람이 숙모 씨의 사진을 온라인에 게재하면서 조회수가 38만을 기록하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고요. 그러다가 한 스포츠용품 의류회사에서 면접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네. 이 회사 관계자가 이렇게 바이럴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 재능이 있다. 당신은. 그렇죠. 그래서 홍보는 이만한 게 없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 자신 홍보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 네, 사실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 회사에서 일하십시오라서 취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사실 이런 행운이 모든 졸업생들에게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좀 안타깝긴 한데요. 네. 중국의 취업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올해 신규 대졸자 1,158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작년보다 졸업생이 82만 명 늘었는데 네. 16세부터 24세 청년 실업률이 무려 18% 달한다고 하고 이건 공식적인 거니까 좀 더 높겠죠.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혹시 이제 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시던 뭐든 해보자. 네, 그렇죠. 그런 좀 용기를 준 사례가 아닐까. 혹시 이게 이제 바이럴 마케팅하면서 네. 너도 나도 티셔츠에 나의 이력서를 인쇄하고 네. 돌아다니지 않을까. 뭔가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용기 있는 행동이 네. 결실까지 이루어졌다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다음 키워드 정해진 나이는 없다. 네. 대만에서는 또 이 노동력 감소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65세 정년제도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네. 대만 입법원이 15일 날 정년 연령을 65세로 제한한 내용을 삭제한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65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주와 정년 연장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서 퇴직 시기를 뒤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통과된 법안에는 중장년층 그리고 고령자의 재취업 관련 지원을 담은 중고령자 취업촉진법 개정안이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일단 대만 노동부도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로 선택한 근로자를 임금이나 복리 후생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고요. 네. 만약에 관련법을 어기게 되면 회사 책임자의 성명을 공개하고 최대 150만 대만 달러 우선으로 한 6,4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정년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됐는데 네.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개정을 발의한 의원 측에서도 정년 연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말씀인 것처럼 이 구체적인 퇴직 시기에 대해서 노사가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노동부가 대책을 마련해서 좀 추가적인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실효성이 있도록 예, 법적
구체적인 근거를 또 더 보충해야 되겠네요. 네. 다음 키워드가 길에서 죽어가는 국가 상징. 네. 이 말레이시아에서 국가적 상징으로 여겨지는 말레이 호랑이가 있는데요. 네. 야생에서는 150마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최근에 잇따라 로드킬을 당해서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말레이시아 북부의 클란탄주에서 한 하천에서 이 말레이 호랑이 사체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 사체에는 덫이나 총격 등 외부 흔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부검 통해서 정확한 사인 밝힌다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5월달 중순에도 5살 호랑이가 중부의 한 고속도로 건너다가 차와 충돌해서 죽었고요. 지난 6일에도 서부의 한 고속도로에서 4살짜리 수컷 호랑이가 차에 치여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작년 11월달부터 지금까지 숨진 호랑이 5마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말레이 호랑이는 말레이시아 국가 휘장, 국장에도 등장할 만큼 국가적인 상징으로 여겨지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말레이 반도 정글에서 야생 상태로 살아가는 이 말레이 호랑이가 네. 이제는 밀려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고 네. 먹이가 감소하면서 지금 150마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멸종위기 국가 비상사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야생동물보존협회 측에서는 서식지가 줄면서 먹이가 부족해지고 그러다 네. 보니까 민가로 내려오고 사람과 거죠. 호랑이 간에 충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랑이를 보복하게 되고 또 길에서 죽고 이렇게 살기가 점점 힘들어진 상황이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안타깝네요. 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노래는 에드시런의 노래 준비했어요. Thinking Out Loud 함께 듣겠습니다. When your legs don't work like they used to before And I can't sweep you off of your feet Will your mouth still remember the taste of my love? Will your eyes still smile from your cheeks? Darling, I will be loving you And baby, my heart could still feel less hard at 23. And I'm thinking about how people fall in love in mysterious ways. Maybe just the touch of a hand. Well, me. Honey, now take me into your loving arms. Kiss me under the light of a thousand stars. Place your head on my beating heart. I'm thinking now. When my hair's all but gone and my memory fades And the crowds don't remember my name When my hands don't play the strings the same way I know you will still love me the same Cause honey, your soul could never grow Baby, your smile's forever in my mind and memory. I'm thinking about how people fall in love in mysterious ways. And maybe it's all part of a plan. Well, I'll just keep on making the sam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에 북한이 배설한 지뢰가 이번 집중호우로 중서부 지역에 유실됐고 추가로 떠내려올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가상자산업계에서 코인 왕으로 불리며 실체 없는 코인 상장과 시세 조작으로 20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존버킴 박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후보 4명은 어제 3차 TV토론회에서 여론조성팀 의혹, 해병대원 한동훈 특검 논란 등을 놓고 다시 격돌했습니다. 네 후보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제헌절인 오늘 대한민국이 민주당 일당 독재 국가가 돼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정권을 흔들어 이재명을 살려보겠다는 민주당 책동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권이 대통령 부부 방탄에 넋이 나간 사이 민생은 악화일로라면서 정부는 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명 먹방 유튜버 찌양을 협박해 5,500만 원 상당의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재혁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만 8개이며 최근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통신원 취재수첩 오늘은 칠레 산티아고 김정화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칠레 산티아고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칠레에서 식품과 알코올 음료에 의무적으로 어떤 특별한 라벨링 표시를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표시되나요? 네, 칠레 정부는 2016년 6월부터 식품에 함유된 칼로리, 나트륨, 또 설탕과 포화지방 네 가지에 대한 기준치를 표시한 라벨을 검정색의 팔각형 모양으로 붙이는 식품 라벨링법을 제정을 했었습니다. 네. 이 네 가지 성분에 대한 기준치를 넘는 상품에는 포장지에 해당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정보를 눈에 띄게 표시한 라벨에 부착하도록 규정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당시 칠레는 과체중과 비만 인구를 합해서 70%를 차지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라벨이 하나도 붙지 않는 제품이 더 비싸지만 건강하다는 인식이 칠레인들 사이에 심어져 있어서 네. 이 덕에 한국산 저열량 무설탕 알로에 주스가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7월 7일부터는 현재 시행 중인 식품과 음료 라벨링 제도 이외에도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하기 위해서 네. 알코올 라벨링법이 추가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비만과 과체중과의 싸움이었는데 이번에는 술과의 전쟁, 뭐 음주와의 전쟁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칠레는 중남미에서 알코올 소비가 네 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네. 칠레에서는 그래서 10명 중 1명꼴로 알코올 소비와 관련된 이유 때문에 사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알코올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3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알코올 산업이 경제 활동으로서 창출하는 수입의 거의 4배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칠레 정부에서는 지난주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알코올 음료 제조사와 유통업체는 용기와 상자 또는
포장의 후면 라벨 또는 표면에 15%를 차지하는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라벨 부착 대상이 되는 음료는 실내에서 판매되는 알코올 함량이 0.5도 이상인 모든 음료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새롭게 시행되는 알코올 음료에 대한 라벨링 내용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새로운 라벨링은 세 가지 라벨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 라벨에는 운전 중 음주 금지라는 문구와 함께 사선으로 된 금지 표시로 자동차 그림이 표시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라벨에는 아기에게 위험이라는 문구와 함께 네. 임신한 여성의 그림이 있습니다. 실내는 만 18세부터를 성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네. 세 번째 경고에는 18세 미만의 음주 금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라벨은 모두 경고, 유해한 알코올 소비는 건강을 해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이 되면 라벨링법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미디어에서 알코올 음료 광고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예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미성년자의 알코올 소비를 권장하는 메시지 확산을 금지하고 TV에서는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또 라디오에서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알코올 음료 광고 노출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포츠 활동에서 알코올 제품 광고가 금지되게 되는데요. 투포클럽에서는 유니폼이나 경기장의 광고 패널에서 와인과 맥주, 칠레의 포도 증류수인 피스코 또는 럼주 등의 브랜드 후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식품 라벨링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칠레 하면은 뭐 가고 여행하고 싶은 나라에 꼭 들어가던데 뭐 세계에서 제일 긴 나라죠. 남북으로 아주 길게 뻗은 바닷가가 아주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칠레 해변들이 근데 10년 내에 사라지는 곳이 많을 거다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칠레는 남북으로 4,300km로 길게 뻗은 해안가를 따라서 서쪽으로는 태평양과 접해 있어서 해수욕장을 이동하면서 언제 어디서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네.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해수욕장과 그렇지 못한 해수욕장을 다 합하면 전체적으로 500군데가 넘습니다. 그런데 칠레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줄어드는 해수욕장과 모래사장을 목격해야 할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칠레 해안 관측소는 칠레 북쪽 아리까에서부터 남쪽 칠로에까지 66개의 칠레 해변의 상태를 예비 분석한 결과 네. 이 중 여러 개의 해변이 10년 내에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은 이미 진행 중인 추세이고요.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리까 라고스 지방 등지에서는 2년마다 해변 모래사장이 2배의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북부 지역에 위치한 10개의 해변이 가장 큰 위험에 처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해변 모래사장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아마 인간의 활동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구체적인 원인은 어떻게 나오나요? 네, 전문가들이 분석한 몇 가지 원인을 찾아보면 첫째, 산림 벌채와 해양식물의 감소로 인한 해안 침식 때문입니다. 네. 둘째는 홍수와 산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바다로 흘러드는 물을 줄인 이유도 포함이 됩니다. 모래가 파도에 밀려서 해변으로 나온 뒤에 강렬한 태양에 말라야 모래사장이 유지가 되는데 그렇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자연의 사이클에 방해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과도한 부동산 개발로 인한 습지와 모래 언덕의 파괴를 둘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원인으로는 잦은 해일 또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해일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네. 해변에 후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칠레 영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00km로 길지만 폭은 445km밖에 안 되는데요. 네. 이러다가 칠레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자주적인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인간의 욕심이 주도하는 부동산 개발이라도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서 국가 차원에서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칠레의 아름다운 해안가 풍경이 다 사라지기 전에 얼른 칠레로 놀러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칠레 산티아고 김정화 통신원이었습니다.
급격해서 살아가는 글로벌한 이웃과 함께 지구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초대석, 오늘은 프랑스로 떠날 텐데요.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이웃집 찰스, 생생정보통, 골때리는 그녀들 등 이 다양한 TV 프로그램에서 맹활약하고 계신 엘로디 스타니슬라스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활동이 많으셔서 바쁘시죠 요즘에? 조금 바빠요. 예. 네.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 일단 한 달 전부터 생생정보 리포터 시작해가지고 예. 계속 국내 여행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또 예. 축구도 축구하시고 네. 네. 또 제가 KBS 월드에서 네. 그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또 작가 역할을 해요. 제가 직접 대본 다 쓰고 자료 조사 하고 네.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바쁩니다. 예, 네. 행복하게 이렇게, 바빠요.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예. 한국에서는 그럼 언제 오신 거예요? 처음 오신 거예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2009년이었어요. 오, 그럼 네. 꽤 되셨네요. 됐어요. 그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어요. 학생이어가지고 쭉 네. 살지는 않고 근데 지금은 서울살이 한 거의 8, 9년 됐어요. 그러군요. 네. 방송은 그러면 2016년 때부터 했어요. 방송 경력도 네. 꽤 되시고 조금 예. 이제 올림픽이 다음 주에 시작하잖아요. 파리 맞아요. 올림픽. 이제 파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전의 파리와 지금의 뭐 올림픽 준비하면서 좀 많이 달라졌다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은 이번 올림픽이 네. 친환경적인 올림픽이기 때문에 네네. 큰 공사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98년 때 월드컵도 그렇죠. 하면서 스타디움도 있었고 큰 그렇죠. 경기장 있었고 이미 지어놓은 경기장이 있었어요. 네 경기장에서 행사하려고 해요. 아마 제일 큰 평화가 바로 세네강이에요. 네. 이미 뭐 파리 사람들 제일 뭐 보기에 좋고 그래도 거기서 수영할 수 있을까 싶으면서 조금 네. 더럽다고 생각했지만 네, 시장님이 이제 네. 수영하신다고 맞아요. 이번 주라고 하셨는데 언제 하실지 모르겠네요. 그거 어떻게 네. 해내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네. 훈련한 일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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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많이 깨끗해졌나 봐요.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저도요. 올림픽 개막 시기 또 야외에서 개최된다고 해서 와 진짜 네, 발상의 맞아요. 전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좀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릴 그쵸. 것 같고 또 치안에 걱정하는 소리가 많아졌는데 사실 네. 저도 이제 프랑스 여행을 할 때 다들 좀 조심해야 된다. 소매치기가 있다 뭐 이런. 그렇죠. 프랑스에서 조심해야죠. 저도 당했어요. 한국에 살다가 일주일 만에 네. 지갑은 없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에서 너무 안전하다 보니까 그렇죠. 뭐 가방 열려 있어도 가방 그냥 놓고 가잖아요. 어디. 그렇죠. 휴대폰 아예 놓고 다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프랑스에서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네, 예의 좀 없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이럴 네. 때는 일단 가방은 멜 때 네. 등에 맸지 말고 앞으로 네, 사람 많은 장소에서 앞으로 매는 게 제일 나아요. 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삼각대로 네. 사진 찍는 게 네. 이런 거 네, 안 나면 제일 좋아요. 아, 사진 네. 좀 저희 찍어주세요. 저희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저도 보통은 일단 프랑스 사람 사람들이 사진 잘 못 찍는다고 생각해서 평소 사람들한테 부탁 안 해요. 아, 그래서 항상 한국 사람들이나 뭐 일본 사람들 찾아봐요. 그 다음에는 커플이나 가족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부탁해요. 그래서 찍어드릴까요? 먼저 하다가 보통은 자연스럽게 찍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거 조심하셔야 하나예요. 된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마 이 질문은 진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프랑스어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프랑스 사람들이 많아서 절대로 영어를 배우지 않더라. 네. 프랑스 가봤더니 영어가 안 통하더라. 이런 얘기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이 네. 그냥 영어를 못해요.
뭔데요?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사람만큼 사실 네. 한국 사람보다 덜 배워요 영어. 왜냐면 우리는 뭐 영어 유치원이라든가 네. 영어 학원 같은 거 안 다녀요. 아. 그리고 영어에 대한 뭐 침착은 없어요. 영어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렇죠. 영어 시간은 배워요. 있기는 한국 있죠. 사람만큼 이럴 때는 네. 배우죠. 그래서 뭐 계속 안 쓰다 보니까 뭐 까먹거나 못 할 수도 있어요. 뭐 이 부분은 이해했으니까 대답할 수 있는데 어떨 때 이해해도 아, 이 단어 생각 안 나니까 프로로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네. 프랑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부러 안 배우는 게 맞아요.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 그냥 못 하는 거죠. 아, 아 예. 프랑스 사람들이 되게 단순하고 네. 뭐 당당하고 뭐 네. 자부심 있는 네, 사람들이나 네, 네, 네. 조금만 할 수 있어도 잘한다고 생각해서 할 거예요 무조건. 아 내가 잘한다 생각하면 엄청나게 영어를 그쵸? 할 텐데 내가 못하니까. 못하니까 안 하는 아, 거죠. 아 그렇군요. 여기가 조금 오해가 예, 있었던 걸로. 네. 자 이제 프랑스 여러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볼 텐데. 네네네. 이제 태어난 곳은 어디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아, 저는 파리 외곽의 산드니라는 데에서 태어났어요. 네. 네. 계속 그럼 파리에 사셨군요. 아니요. 파리에 그 파리의 외곽에 9살 때까지 사셨다가, 거기 살다가 네. 그리고 제가 프랑스 섬 카리브에 있는 프랑스 섬에서 어. 9살부터 17살 때까지 살았어요. 오. 사실 과드루프라는 섬이 우리 과드루프. 부모님 고향이에요. 아, 그래서 네. 부모님이 프랑스에서 만나서 오. 여기서 사랑하고 가족 만들고 어느 날 갑자기 오빠가 아, 좀 고향이 그립다 하면서 거기 아. 다시 이사 가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카리브에는 그 남미 쪽에 있는 섬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프랑스 영이고 보면은 네. 프랑스 령이에요. 근데 또 아. 프로로 프랑스 령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령이라는 단어 사용하면은 식민지 아. 아, 예, 예, 예. 기간에 네, 좀 네, 떠오르면서 네. 아. 해외 지역이라고 해요. 해외 지역. 네. 아, 예, 예. 프랑스가 이런 해외 지역은 한 네 개 있어요. 네. 과드루비랑 옆에는 마르티니크 섬 있고 네. 또 남미에 있는 귀아나라는 귀아나. 네. 네. 그 요즘 아. 귀하나 옛날 수리남에 있고 아. 바로 옆에 프랑스 귀하나 있어요. 아. 그래서 올림픽 때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거기서 우리 네. 그 아리안이라는 그 후주선 네. 그것도 거기서 다 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레유뇽이라는 섬도 있어요. 네. 레유뇽에서 그 제일 유명한 바닐라도 많이 나와요. 아. 네. 그렇군요. 좀 복잡해서 항상 설명해야 할 때 어려운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냥 먼 제주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네. 미국의 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지금 잠깐 말씀 나왔지만 프랑스가 과거에 이제 많은 식민지를 소유했던 나라였는데 과드루프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러면 과드루프는 일단 1493년에 콜럼부스까지 가는 거예요. 네, 처음으로 가게 됐어요. 아, 예. 왜냐하면 되게 재미있는 게 카리브 쪽에 다 다문화 그렇죠. 민족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라와키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리고 노예제도 해체한 다음에 인도 사람들이 와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 네. 그래서 또 시리아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요. 시리아, 또 인도. 중국 사람들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국 사람들이 재미있는 게 프로보다 또 과드루베 언어 크레올로 더 잘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살면서 새로운 문화를 또 만들고 네. 그래서 다문화라고 하죠. 아, 아름다운 섬이고 모양이 나비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아. 나비섬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또 옛날 이름은 카루케라였어요. 아름다운 섬의 물 라는 도시예요. 그렇군요. 거기서 폭포도 있고 바다도 있고 아. 강도 있어서 네. 네, 다 있어요. 아름다운 곳에서 자라셨군요. 화산도 있어요. 네. 아, 네. 예.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사실은. 네,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나비섬.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2014년에 네. 그 사물놀이 하는 정통 무용 하는 팀은 거기서 모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드루프 사람들한테 네. 한국 정통
무용 어떤지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 네. 네. 무용도 또 배우셨잖아요. 네, 제가 교환학생이었을 때 네. 무용을 통해서 한국 한국에 대한 많이 알게 돼서 아. 그것 때문에 저는 논문은 한국 무용 표현 아. 과정에 대한 썼어요. 아. 네. 정말 능력이 많아요. 지금은 못합니다. 많으신데요. 과돌루프에서 이제 유년기를 보내셨고, 네. 17살에 수능 시험을 보고, 그렇죠. 바카로레아라는 예. 프랑스의 수능이죠. 네. 니스로 가셨어요. 그렇죠. 니스는 꼭 가보고 싶은 곳이거든요. 더 해병을 선택했어요. 예, 뭐. 사실은 일부러 했어요. 왜냐하면 과돌루프에 오래 살다가 네. 갑자기 건물만 있는 게 산만 있는 게 상상도 못했어요. 건물이 너무 많으니까. 네. 아.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도 부산을 선택했어요. 아. 바다 필수거든요. 바다가 좀 있어야 네. 되는군요. 네. 물이 필수예요. 저한테. 아, 네네네. 네. 뭐 니스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휴양지고 그렇죠. 예, 뭐 너무나 유명한 곳입니다. 언제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네. 더위가 조금 타는 편이어가지고 잘하시네요. 9월이나 10월 딱 아. 맞을 것 같아요. 아, 지금 가면 너무 더워요? 지금 가면 조금 더워요. 아오, 네. 네. 특히 습도가 조금 한국이랑 다르기 때문에 네. 한국 사람들한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아, 습해요? 네. 아, 그러면 좀... 네. 별로 안 가고 싶네요. 9월이나 10월쯤에. 그래 또 우리는 에어컨 많이 안 켜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에어컨 잘 안 켜요. 예, 선수촌에도 지금 에어컨 네. 없었다가 이번에 다시 허락을 했잖아요. 근데 저도 네. 한국에서 에어컨 있는데 네. 잘 안 써요. 아~ 한국 친구 홀 때만 켜요. 아~ 네. 안 더우세요? 그냥 괜찮으세요? 상풍기 더우면 상풍기 쓰고 저 자연바람은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아니, 왜냐하면 지금 얘기했던 다 열어요. 습해서 맞아요. 그 바로 선풍기 바람으로는 이 습도가 잡히질 않아서. 어, 저 다 벗어요, 더. 아, 예. 가볍게 입어요. 근데 또 부채 들고 다녀서 아, 더 네. 편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네. 프랑스 사람들은 그 어떤 문물들. 그렇죠. 네. 최신 뭐 이런 것들 별로 잘 안 쓰려고 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는. 전통을 지키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네. 뭐. 굳이 지금 환경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 아, 그냥 환경을 위해서도. 뭐 우리 옛날 건물이나 뭐 옛날 방식들이 조금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네. 자 프랑스 사람들이 그 바캉스 기간에 이 니스를 진짜 네. 많이 찾는다고 들었는데 그쵸. 어떻게 그러면 시간을 보내나요? 사실 바캉스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큰 차이점이 없어요. 보통은 뭐 맛있는 거 먹고 여기 저기 다니고 구경하고 그런 구경하고, 거 많이 예. 하죠. 차이점 하나 있으면은 네. 한국 사람들이 그 육아 기간은 네. 그 짧아 보니까 네. 좀 급하고 뭐 짧은 기간에 많은 거 보려고 휴가가 하죠. 휴가가 너무 기간이 짧아요. 저희는 그쵸. 일주일 안에 다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뭐, 네. 뭐 한 달? 한달 뭐 조금 네. 이상이라 아, 좀 눈치도 안 봐도 되고 원한 만큼 써도 되고 또 예. 여유 있어도 되니까 여유 있게 보내요. 아, 부럽네요. 저희는 이제 비싼 돈 내고 이제 휴가 딱 잡아서 가니까 다 보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오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죠. 맞아요. 항상 바쁘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다 맞아요. 차고 열심히 차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일찍 평소보다 더 일찍. 저는 아침에 무조건 차야 돼요. 첫 번째는 아. 무조건 늦게 일어나서 아. 그 여유 조금 느끼다가 그렇게 하고 싶네요. 딱 하루만이라도 푹 네. 쉬다가 시작해요. 그게 진정한 네. 바캉스일 텐데요. 재밌어요, 여러분. 니스 한번 해보세요. 여행 가셔서 뭐 추천하고 싶은 장소라든지 뭐 꼭 먹어야 되는 음식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 사실 음식이라면 두브라는 음식을 추천해요. 그거 두브? 두브. 네. 네. 두부인 줄 알았어요. 그 소고기 스튜예요. 사실 아, 보통은 네. 파스타랑 많이 나오는 음식이고요. 네. 근데 한국 사람한테 뭐 소갈비찜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서 좀 추천해요. 또한 Petit farci. 네. Petit farci는 네. 그 야채 작은 야채 안에서 속은 그 고기로 만들고 또 오븐 구이 해요. 네. 그거 가볍게 보통 샐러드랑 같이 나와요. 오, 예. 그리고 꼭 특히 낮술 좋아하시면은 로제 와인을 한 잔 추천드려요. 같이 너무 잘 어울려요. 아, 정말 네. 음식 메뉴 추천해 주시는 것도 한국 사람은 이제는 너무 잘하셔서 저희 입맛에 딱 맞는 걸로 추천해 주셔서 좀 적어 놓으셔야 돼요.
같아요. 음식이면은 누구한테도 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군요. 그리고 뭐 장소면은 사실은 니스에서 모나코 갈 수도 있고 칸을 갈 수도 있고 네. 작은 마을 그렇죠. 갈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구경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작은 기차 있어서 네. 그 기차를 콕 타고 안에 있는 산에 있는 작은 마을들에 네. 콕 가보세요. 네. 매력적이고 축제들도 많아서 네. 너무 재밌어요. 좀 여유 있게 좀 시간을 일정을 네. 세우시고 계획을 맞아요. 세우시고 가시는 그래도 하루 만에 네. 왔다 갔다 가능하기 때문에 꼭 아, 해보세요. 저는 자주 모나코 가서 네. 거기서 송도 구경하고 모나코 옛 도시에 거기서 밥 먹고 이랬어요. 예.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꼭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옐로디 씨가 그 프랑스 시인이시라고 네. 시집도 내셨고 네 맞아요. 예. 요즘도 시 쓰시나요? 요즘은 가끔씩 쓰는데 사실은 축구밖에 안 해가지고 마음이 요즘에 없어요, 요즘. 여유가 없으시군요. 네. 경쟁을 하시다 보니까 혹시 작품 가져오신 게 있으시면 한번 네, 잠깐 가져왔어요. 예, 저희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작품은. 날개라는 작품인데요. 날개, 네. 사실 날개는 엘르라고 하는데 엘르는 네. 또 친구 여성 친구들에 대한 말할 때 네. 쓰는 단어예요. 비슷해서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네. 좀 들어보겠습니다. Elles sont les rayons de mon âme, fille et mère, amie et fière. Elles sont les piliers de mon cœur. Elles me disent qu'elles m'aiment et en silence me regardent m'envoler vers des rêves qu'elles n'approuvent pas toujours, qu'elles soutiennent parce qu'elles m'aiment d'amour. 오, 네. 프랑스어는 진짜 멋있네요. 제 예. 친구들, 제 가족들이 다 제 날개에 대해서 네. 저를 응원해서 제가 날아갈 때 멀리서도 날아갈 때 사랑으로 뭐 응원한다라는 의미였어요. 네. 멋진 시까지 프랑스어로 감사합니다. 직접 이렇게 낭송을 해주셔서 저희가 음악을 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인 뭐 여러 가지 지금 활동 진행자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다방면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저희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아직 못 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초대석 프랑스에서 온 엘로디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